자, 오늘은 6월 29일 목요일인데요. 오늘 밤에 방송되는 목요일 밤에 방송되는 10시입니다. 밤 10시에 방송되는 미스터트롯 시즌2의 후속 예능이죠. 미스터로또의 8회 방송을 재밌게 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방송은 역시 탑세븐 하고요. 그리고 황금기사단의 고정으로 나오고 있는 박서진 그리고 김용필 재하가 나오고요. 그리고 네 명이 이제 이렇게 특급 용병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자, 오늘은 초능력자 네 명이 나온다고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최고의 마술사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최현우가 나오고요. 그리고 강철 체력을 자랑하는 특수부대 출신이죠? 가수 박군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리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요. 연체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 관절을 180도로 돌릴 수 있는 정형찬 기억하세요? 이 정형찬이 나오고 그리고 비트박스의 월드클래스라고 할 수 있는 윤대웅이 나와서 초능력 무대를 꾸미는가 하면은 노래 대결을 펼치는 것이 8회 방송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예고 기사예요. 박서진이 녹화 중에 사라진다는 거예요. 마술을 펼치는 거죠. 최현우의 마술을 통해서 박서진이 없어져요. 과연 범인은 탑세븐 중에서 누구일까? 라고 하는 이런 제목인데요. 이렇습니다. 박서진이 이 박스에 들어가고 칼로 찌릅니다. 그러나 박서진은 없어집니다. 자, 이렇습니다. 박지연이 이렇게 찌르는 모습이 있고요. 자, 그리고 오늘 방송 중에서 8회 방송 중에서 관심을 끄는 무대는요. 이 무대예요. 안성훈하고 재하의 듀엣 무대인데 이들이 아주 높은 고음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성훈 같은 경우는요. 3단 고음을 한번 표현을 하고 재하 같은 경우도 못지않게 고음으로 대결을 하는 건 아니고요. 같이 이제 듀엣 무대를 펼치는 이 무대도 관심을 끄는 무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오늘 부른 노래는 블로리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대도 관심을 끄는 무대고요. 그리고 진혜성은요. 이 무대에서 또 순위를 막 이렇게 외친다고 그래요. 그래서 과연 순위가 누구일 것인가 하는 부분도 관심을 끄는 그런 장면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기사를 보면요. 미스터로또의 안성훈이 두 명의 박서진하고 맞붙는데 이 두 명의 박서진이 누구냐면요. 박서진하고 최현우가 닮은 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둘과 안성훈이 대결을 펼치는 자 무대도 재미있을 것 같다. 이 무대예요. 박서진하고 최현우가 이렇게 함께 듀엣 무대로 대결을 펼치는 것도 재밌는 무대다. 대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최현우가 이렇게 박장대소를 하는 모습도 있고 안성훈의 모습도 있습니다. 붐의 모습도 있고요. 그리고 자, 김성주의 모습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8회 방송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 관심거리는요. 이거예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회 방송인데요. 그동안 7회 방송 동안에 박지연은요. 노래 대결에서 한 번도 승리를 하지 못했어요. 1무 6패예요. 그래서 박서진과 또 재대결을 하는데 오늘은 박지연이 승리를 할 수 있을지 하는 부분도 관심 대결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7.8기를 할 수 있을지 하는 부분도 관심거리다. 박군의 모습도 있고요. 나상도의 모습도 있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멋진 경례를 하는 모습. 박군은 특수부대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철 체력을 자랑해요. 각종 예능에서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준 박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자 8회 방송인데요. 그동안의 시청률을 보면요 높아요. 지금 불타는 트롯맨하고요 미스터트롯 시즌2의 후속 예능 중에서는요 가장 높은 시청률을 보이고 있고 사실은 미스터트롯 시즌2의 메인 예능이라고 후속 예능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7% 이상의 높은 시청률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자 이렇게 미스터로또인데 과연 8회 방송 재밌을 것 같아요. 마술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마술하고 노래 대결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나름 시청률을 좀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8회 방송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안성훈과 재하의 블로리아의 자, 선공개 영상의 모습이에요. 이게요. 자, 재하하고 안성훈의 고음 대결도 이 듀엣 무대도 기대가 되는 무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자, 이렇습니다. 블로리아를 부르는 무대를 꾸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8회 방송이에요. 자, 이렇습니다. 과연 3단 고음을 어떻게 내질러지 하는 부분도 관심을 끄는 그런 장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박서진은 자, 이렇게 립스틱 짙게 바르고의 무대를 꾸미는 것 같은데요. 재하의 어머님이 불렀던 그 노래를 이렇게 자, 오늘 방송에서 이렇게 무대를 꾸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곡이다. 엄마의 노래가 아주 좋지, 뭐 이런 자막도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 노래가 점수가 잘 나오기는 힘들 것 같은 노래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자, 오늘 미스터 로또의 8회 방송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장면들도 다 재밌게 진행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뉴스장터는 오늘 밤입니다. 6월 29일 오늘입니다. 밤 10시에 방송되는 TV조선의 미스터트롯 시즌2의 후속 예능이죠. 미스터로또의 8회 방송을 좀 재밌게 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 중심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연 자, 오늘 방송은 또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 하는 부분도 기대가 되는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